불식 산화의 원인은 산소. 철저히 막아주마. 여기 화면 속을 한번 볼까요? PPM. PPM 관리는 PCB 투입 순간부터 꼭 필요합니다. 자, 여기 그래프 보이시죠? 아, 예, 예. 제가 분과를 나와서요. 이런 거 보면, 아, 머리 아파.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.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PCB 부품과 솔더의 산화를 만드는 게 어떤 건지 아시나요? 물, 먼지, 잘 모르겠는데요. 그것은 바로 산소입니다. 산소요? 네, 산소입니다. 보시는 그래프는 리플로 안에 산소 농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. 이것을 RPPM이라고 부릅니다. 보이는 그래프는 가장 이상적인 모양으로 5분 내 전존에서 산소의 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일방적으로 리플로는 한 존에서의 산소 농도만 인식하면서 많은 경우 모든 존이 정상적인 산소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줄 수가 있죠. 그래서 좌정관찰, 눈에 보이는 산소 농도가 전부가 아닙니다. 우물 밖으로 나오면 안 보이던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죠. 산소 수치가 높은 양 끝은 오븐 외부의 산소 수치이고 가운데는 오븐 안쪽의 산소 수치입니다. TSM의 RPPM 오븐